이 내용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왁보는 기타실 PNF 왕초짜 가요편. 이번 시간에는요, 14페이지의 피크 그립, 피크 잡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도 제가 상세하게 찍어드렸어요. 피크 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가들도 피크를 잡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잡는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검지손가락을 이렇게 펴고요. 오른손 검지를 펴고 그리고 검지를 살짝 구부려줍니다. 이렇게 구부릴 필요는 없어요. 살짝만 구부려줍니다. 그리고 이 첫째 마디, 이 첫째 마디에 이 피크가 이렇게 걸릴 정도로, 왜냐면 이 첫째 마디를 나중에 피크를 이렇게 살짝살짝 고쳐잡을 때 좋아요. 그래서 피크를 올려줍니다. 피크를 올리는 거는 요 부분, 요 검지 두 번째 마디에 이렇게 화살촉처럼 박히는 거예요. 수직으로. 무슨 삽자루처럼 생겼나요? 삽자루? 네, 그런 식으로 놓아줍니다. 그 다음에 엄지를 그 위에 살짝 올려줘요. 그러면 어떤가요? 마치 엄지가 밑변, 그리고 요게 양쪽에 변으로 된 이등변 삼각형 모양으로 요렇게 잡힙니다. 자, 뒤쪽에서 보는 모습이에요. 뒤쪽에서 보면은 요런 식으로 약간 손이 굽어지겠죠. 네. 그리고 이 첫째 마디에 요렇게 딱 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가볍게 굽혀줘도 좋고요. 또는 손가락을 펴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굽혀줘도 괜찮아요. 아니면 대충 이 정도로 편안하게 놔도 괜찮습니다. 네, 그건 여러분들이 편안한 걸로 하시면 좋아요. 피크를 쥘 때에는 힘을 줘서 쥐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가볍게. 아주 가볍게 그냥 피크를 빼면은 그냥 쑥쑥 빠지도록. 이 상태에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가 치다 보면은 피크가 힘이 없으니까 치다 보면은 벌어져서 날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날아갑니다. 초보 때는. 그렇다고 해서 힘을 꽉 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 힘이 들어가나요? 제 손에 어떤 근육의 변화를 한번 보세요. 가볍게 졌을 때랑 꽉 졌을 때랑 여기까지 힘이 쫙 들어가죠. 가볍게 했을 때랑 꽉 졌을 때랑 달라요. 여기도 힘이 꽉 들어가고 손목에도 힘 들어가고 팔꿈치 있는 데까지도 힘이 쭉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할 수 없어요. 부드러운 스트로크를 할 수가 없어요. 뒤에 이제 스트로크에서 배우겠지만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잡는 게 좋아요. 가볍게. 그러면 나중에 가볍게 잡고 놓치기도 하고 또 피크가 돌아갑니다. 치다 보면. 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엄지하고 밑변하고 평행이 돼요. 거의. 그러면 소리가 예쁜 소리가 안 나고 직직직직한 소리가 납니다. 이쁜 소리가 안 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잡는 이유는 가볍게 잡는 아주 미세한 근육이 손 안에 생겨야 돼요. 그리고 피크가 돌아가면 살짝살짝 고쳐잡는. 피크가 이렇게 돌아간다 싶으면 얘를 살짝 밀어서 이렇게 고쳐잡는. 치는 중에. 치는 중에 살짝살짝 고쳐잡는 겁니다. 이걸 잘 고쳐잡고 항상 이 끝부분이 튀어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노하우예요. 또 치다 보면 터득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서 얘로 이렇게 살짝살짝 밀어주는 건데, 네. 요걸로 밀어주는 거죠. 돌아가지 않게. 네. 그렇게 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시면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생길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요. 페이지 13페이지 줄번호와 손가락번호, 프렛번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기타 명칭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미라레 솔시미, 미라레 솔시미. 자,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줄을 맞출 때에도 이 각각의 음을 미라레 솔시미에 맞도록 해야 나중에 어떤 코드들을 잡을 때 정확한 소리가 나오게 돼요.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이제 손가락 번호예요. 손가락 번호. 왼손가락의 번호를 하도록 할게요. 엄지는 생략합니다. 엄지는 생략해요. 그리고 검지부터 순서대로 1, 2, 3, 4번 손가락이에요. 다시요. 검지부터 1번, 중지 2번, 약지 3번, 소지, 새끼손가락 4번.
그래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몇 번 손가락으로 어디 잡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뭐 검지로 중지로 잡아주세요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가락 번호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프렛이에요. 프렛 번호. 프렛이 뭐였죠? 이 각각의 음쇠를 우리가 프렛이라고 합니다. 각각의 음쇠. 첫 번째 있어서 1번 프렛 또는 이 앞에 아무것도 없죠. 프렛이 없죠. 쇠막대기가 없죠. 우리가 보통 이 너트를 0프렛이라고 해요. 0프렛. 첫 번째 있어서 1번 프렛, 1프렛. 두 번째 있어서 2번 프렛, 2프렛. 3프렛, 4프렛, 5프렛.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말씀드릴 거냐면요. 프렛과 프렛 사이를 우리가 프렛이라고 부를 겁니다. 쇠막대기 사이를 프렛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판. 이 네모칸을 우리가 프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칸을 우리가 1프렛, 두 번째 네모칸을 2프렛, 세 번째 네모칸을 3프렛. 초보에서는 거의 이 4프렛 이상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